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땀을 흘립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한 가정을 보살핍니다. 수만 번의 연습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흘린 땀은 보람과 성취욕이 되어 돌아오며 그들은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잠이 듭니다. 그들의 땀방울은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생활은 다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의 구성원들도 온 인류가 그렇듯 우리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땀을 흘릴까요? 경악스럽게도 그 집단은 오직 한 명, 그 한 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일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수는 수천 명, 아니 수천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먹고 자는 것도 그 한 사람 영달을 위해, 숨 쉬는 것 또한 그 한 사람의 숨을 위해십니다. 그 사회에 일탈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일탈이 만약 발각되는 순간 그 사회와는 수십 년 혹은 영원히 단절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들의 피땀 서린 절규와 고통은 하늘과 땅만 아는 채로 사라져갑니다. 결국 그들의 땀방울은 핏방울이 되어 대동강을 이루었고 대동강 물의 울음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한반도 전체를 떠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그들의 일부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수괴는 형 고모부를 죽인 폐렴범이고 밤마다 기쁨절을 불러 성폭행을 마구 저지릅니다. 우리 나라에는 도발을 수없이 하였습니다. 6.25 남침, 천안함 폭침, 영평도 폭격, 영평해전에 죽었는 것이죠. 그들은 일말의 후회나 회개도 없습니다. 이런 집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갓난 아이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옳소!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척하는 이관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옳소 옳소! GP를 철수하겠다. 북한의 철도를 도와주겠다. 국제적 제재를 위반해도 지원을 하겠다. 판문점 청원으로 연방제 초석을 다지겠다. 다 좋은데 북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너네 경제 시스템이 잘못됐다. 바꿔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 자신은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듯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지원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꼬리를 베풀어야 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인권, 평화를 외치는 집단, 인권 변호사 출신이 정권을 잡은 청와대가 무슨 짓을 자행하는지 아십니까? 내년 정부는 북한 인권재단에 10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 그 지원 예산을 매년 8억으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100억 이상을 삭감했다는 뜻이죠. 도대체 8억으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돈만 끊으면 다행입니다. 돈만 끊으면 우리들의 지원을 해서 그 집단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돈을 지원해서 40억 달러, 40억 원을 그 재단들에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하면은 그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정부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북한 주민들이 존재하면 자기들의 목숨을 위태롭기라도 한 것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인권 변호사라고 인권을 위하는 정부라며 북한 인권은 말살하는 저 악독하고 추악한 정권은 당장 내려와야 합니다. 옳소! 평화를 외치며 북한 주민을 죽이는 정권, 그것을 방관하는 정권은 정말 역겨워서 눈에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옳소! 저는 솔직히 반일출하다 저들이 인권을 위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들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이들의 인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를 장악한 그들이 인권을 들이대는 건 오로지 이것입니다. 북한을 제외한 김정은 일파, 동성애자, 이슬람 세력들입니다. 이참에 난민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난민을 받는다고 청와대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는 우리 임시정부도, 우리 상해 임시정부도 난민이었기 때문에 난민을 받겠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얘네들은 진짜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전 도대체 알고 싶습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나라를 다스려야겠다며 독립운동을 하시고 중국의 자유진흥과 손을 잡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독립운동가들을 저 이슬람 난민들과 비교질하면서 난민을 받겠다 하고 있습니다.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월성! 민주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고 생각을 크게 본 적이 없습니다. 벌써!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 탓을 합니다. 통계 표본을 더 많이 뽑아서 조사했다는 이유 하나로 통계청장을 경질시켜버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항상 전 정권 탓을 하죠.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협박질을 마치 국내 양아치들 보는 것 같습니다. 벌써! 자신들에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여기 계신 유튜브 방송을 규제하겠다며 협박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작 규제를 당할 사람은 천안함, 세월호, 탄핵정국 당시 박근혜 성동영상 이딴 망발을 짓거리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얼성! 언론 탄압은 좌파 세력들의 단골 비판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언론 탄압을 자신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루킹 특검에게는 특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협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종북적인 정책에 태클을 건다며 태영호 공사를 인격적으로 모독했습니다. 마치 북한이 자기 손에 들어있는 것 같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일단 망발을 짓거리는 것이죠. 믿고 왔습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내질렀죠. 내질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이건 인격적인 모독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러한 사실로 인해 태영호 공사는 북한보다 남한의 비판 때문에 힘들다라는 국정원에서 퇴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책은 그 과거의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저 주사파 정부는 그 행동을, 그 정책들을 자기들의 소신과 그냥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서 마음껏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산업화 시대를 다 겪으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놓았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으면 저희 청년들은 그것을 이어받아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젊은 청년, 사실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가 타고 그러는 건데 젊은이들이 이 청년들만 같으면은 정말 우리가 목숨 맞춰서 싸워도 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들한테 조금 더 올바른 나라, 조금 더 잘 사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젊은이들이 너무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내리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권은 정말 잘못된 정권입니다. 시중 경기가 이렇게 바닥을 헤매고 있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있는데 눈꽃만치의 반성이나 이런 게 없어요. 과거 정권에서는 경기가 이렇게 바닥이 나면은 누구 한 사람 희생양이나 또 하나 데려다가 목을 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들은 지들이 아직도 잘났다는 거예요. 과거 정권에서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아무런 관계가 이거예요. 명결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고 가만히 눈뜨고 보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눈뜨고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줄을 붙여 잠깐이라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관료들이 정신 차리고 일어날 것이고 정치하는 놈들이 그래야 정신 차리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단 한 놈이라도
잘라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